세척이. 일병 김 기범. 제가 사람을 살리고 있지 말입니다. 내가 앞으로 더 아끼고 노력할게. 아, 안녕하세요. 야, 민서가. 예. 너 잘 지냈냐? 군대 갔다 왔어. 그러니까 얘 제대했어요.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그래도 좀 예? 게스트가 지금 3회째인데 3회째 이제 그래도 계기업에 누가 여기 숨어 있어. 너 소개시켜 주려고 불른 게 아니야. 있어요. 진짜 귀여운 애 있어요. 너무 귀여워. 보여줘 봐봐. 보여줘. 아, 잘 지내. 안녕하세요. 아, 일단 저기 우리 민석 씨. 민석 씨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야, 내가 원래 이렇게 생긴 줄 아는 것 같아. 나 이렇게 안 생겼어요. 나 이거. 근데 민석이가 얼마 전에 또 알죠? 그 이 몰카범. 몰카범은 야. 이거.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잡은 거예요? 아 그게 뭐 의도한 게 아니라 저 여동생을 찍은 줄 알고 사장이 제 친구인데 협동을 해서 폰을 한번 뺏어보자. 뺏었는데 파일이 없는 거예요. 분명히 찍었는데 제 촉으로는 그 숨긴 파일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한 2년 정도 묵혀놨다. 2년을? 이게 막 2년 정도 묵혀놨다. 2년을? 이게 막 와 큰일했다. 잘했다 진짜 잘했어. 와, 멋있다. 그거 아주 그냥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. 맞아, 그냥. 진짜. 예. 아주 잘했어. 우리 민석이한테 박수를. 박수. 함께. 그 일행분들께도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. 박수. 박수. 함께. 민석이와. 아니 근데 미주랑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던데? 아 진짜? 저희 전 회사. 예. 제 같은 회사였어요. 아 진짜? 한솥밥 식구였었구나. 아 미주는 좀 어땠어요? 그 회사에서 좀. 솔직히 말해 돼요 여기. 예. 아, 정말 소녀였어요. 정말 소녀였어요. 그래요? 왜냐면 야 담배 집어넣어 담배. 아 진짜? 아, 담배 집어넣어가 뭐야? 야 전자담배. 립스틱이야. 예 립스틱. 무리수 무리수. 인정. 민석 씨, 사실 그 식스센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시죠? 예 듣고 왔어요. 예 듣고 왔으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. 자 그대로 그 느낌대로 가시면 됩니다. 아셨죠?